everyone. Welcome to 금송이's Silver English. 안녕하세요.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. 오늘은 여행 갈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해외여행의 필수품, 여권입니다. 여권이 없으면 아예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겠죠? 근데 가끔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여권은 영어로 passport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단어는 여권 표지에 써 있으니까요. 철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. 두 번째,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두 장입니다.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겠죠? 바로 그때 여권 사본과 사진이 있으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거든요.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두 장을 짐가방의 바닥에 깔아놓으면 여권 유효기간 내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여권 사진은 영어로 passport photos라고 합니다. 어느 무더운 여름날,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와 함께 유럽에 놀러를 갔거든요. 근데 거기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. 근데 가방 안에 여권이랑 지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서 둘이서 언덕배기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5분 후에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. 자기야, 우리 자기 나 많이 많이 사랑하지? 나 오늘 소매치기 당해서 정신이 날아갈 것 같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나 그리고 숨도 안 쉬어서 나 업어봐야죠.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업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여자친구가 물어봤습니다. 자기야, 나 조금 무겁지?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. 아니야, 우리 자기 하나도 안 무거워. 야,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. 이 오빠가 꽉 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.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생각했어요. 얘가 사람인지 돼지인지 돼지를 업고 가는 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바로 이때 누군가를 업다 라는 영어를 뭐라고 할까요? 바로 piggyback 이라고 합니다. piggy, 돼지를 말하고요. back, 등을 말합니다. 돼지를 등에 업은 것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를 업다. piggyback.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, 어딜 가든지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항상 귀중품 관리 신경 쓰시고요. 소매치기는 영어로 pickpocket입니다. pick, 뭔가를 뽑다. 그것이 pick입니다. pocket, 주머니입니다. 그래서 주머니를 뽑다. pickpocket, 바로 소매치기라는 말이죠. 세 번째, 해외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, 돈입니다. 돈은 영어로 money입니다. 머니머니 해도 money죠. 현금은 영어로 cash라고 부릅니다. 제가 해외 나가면은 꼭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. 바베큐 오리인데요.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. 홀딱 벗은 닭이에요. 왜냐면 이 오리가 찜질방에 갔다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요. 그리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거든요. 창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도 가리질 않고 있어요. 그래서 19금 닭, 홀딱 벗은 닭입니다. 근데 현금이 없으면 그 닭도 먹지를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, 해외 가실 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시려면요, 약간의 현금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. 출국 며칠 전에 주거래 은행에 꼭 들리셔서요, 환전하시면 환전 수수료를 정말 많이 깎아줍니다. 여러분,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환전해 가는 거 잊지 마세요.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거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서 정말 큰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. 바가지는 영어로 rip off라고 합니다.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는데요. 해외 나가시기 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.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는 보통 해외에 나갈 때 체크카드 하나랑 신용카드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.
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합니다. credit, 신용이라는 뜻이죠. check 카드는 영어로도 check card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여권은 passport. 여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? 두 번째는 사진입니다. photo. 그리고 돈은 money. 신용카드는 credit card. 체크카드는 check card. 소매치기 pickpocket. 영어 발음하실 때 입 크게 벌리고 약간 과장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See you next time.